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. 지금 7시 50분. 이 젤리 진짜 맛있어요. 갑니다. 지금 내 이거 먹으려고. 오늘은 닭껍질 튀김 냠냠냠, 바삭바삭 짭짤 고소해 꿀맛. 오늘은 닭껍질 튀김 냠냠냠, 먹는 건 홈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KFC의 닭껍질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맛있네요. 아, 이거는 맥주 안주인데 완전. 이거 진짜 치맥이잖아요, 치맥. 근데 치킨 먹기 좀 부담스럽고 혼자 가볍게 한잔하면서 약간 치맥의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요거랑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맥주를 준비했죠. 와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KFC에서 맥주 안 팔아? 뭐. 아, 거기 맥주 팔면 난리 나겠는데요? 와. 살짝 탔다. 이거는 사실 수원에서 포장을 해온 거라서 먹기 전에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한번 돌렸거든요? 근데 여기 탄 부분은 양념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요 양념 묻은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탔어요. 말 나온 김에 양념을 찍어서. 양념 진짜 잘 어울려요. 이거 매콤 증거버거의 그 소스라고 들었거든요?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양파가 씹히면서 되게 약간 매운 칼칼한 핫소스? 또는 스리라차 소스라고 했거든요?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. 그래서 이 닭껍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닭껍질 자체는 매운맛은 없어요. 그냥 되게 고소하고 짭짤하고 이런데 그 매콤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빨간 소스 이렇게 탁 찍어서 드시면 제대로 느낄 수 있다. 소리가 다르죠? 요거는 이제 그 아침에 포장해온 거. 얘는 소스에 이렇게 듬뿍 담겨있어가지고 튀길 수가 없었어요. 이거 빨리 전국적으로 팔아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요? 조만간 치킨집들에서도 많이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. 예를 들면 이거 KFC잖아요. 뭐 BBQ 이런 데서 황금올리브 닭껍질 튀김 이거 엄청 맛있겠는데?
잘 먹었습니다. 요거 하나에 2,800원이거든요? 근데 제가 벌써 오늘 이거를 요거 찍기 전에 처음 받았을 때 또 하나 먹고 아까 딱 이제 사오자마자 아내랑 이렇게 또 까먹고 또 이거 테스트하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해서 또 하나 까먹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이것만 한 5개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, 혼자. 근데 아까 처음 딱 받았을 때 하나 먹었을 때 진짜 좋았어요. 딱 진짜 하나가 1인분, 그 정도가 1인분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 가게 되시면은 한 2개 정도 사셔가지고 하나 먹고 하나 또 친구랑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해서 2,8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진짜 조만간 닭껍질 열풍이 한번 불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맛이 좋아. 그래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비하인드 스토리 보러 가시죠. 닭껍질 사러 수원 갑니다. 지금 6시 반 도착 예정이거든요. 그럼 몇 시? 10시에 오픈이니까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, 3시간 반? 3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좀 오버하는 걸 수 있어요. 3시간 반을 기다린다고? 저 혼자 막 줄 서 있고 가장 먼저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됩니다. 저는 오늘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루 반나절을 지금 왔다 갔다만 왕복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인데 헛걸음 치면 절대 안 돼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. 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출발!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지금 너무 일찍 와가지고 옆에 있는 스타벅스도 7시부터 시작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근데 너무 배고픈데 뭐 밥 먹을 데 없나? 25시 해장국 막 이런 거 없나? 해장국집?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. 지금 7시 50분. 이 젤리 진짜 맛있어요. 그 아까 여기 밖에 나와 있는 빵을 가지러 직원분이 나오셔서 여쭤보니까 드라이브 스루로도 닭껍질을 판매를 하신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8시 15분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. 파이팅! 나 맞는지 모를 마음이 나를 향해 힘껏 달려도 그대로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거야. 지금 시간이 9시 11분인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. 뭐 이쪽에 막 차 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. 하지만 제가 1등이라는 거 남들 9시 10분에 와도 1등으로 설 수 있는 거 6시 반에 와서 1등으로 네.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. 막 대형 카메라를 들고 계신 블로그 하시는 분이겠죠? 또는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막 오고 계시고 막 핸드폰 셀카도 막 이렇게 셀카봉도 연결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. 이제 50분입니다. 50분! 두근두근두근두근 저기 이제 주문받는 키오스크를 켰네요.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려 해봐도 나의 발길이 나를 이끄네.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은 곳 알아. 섬에 사는 사... 시작했다!
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갑니다. 지금 내가 이거 먹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어? 와가 출발해가지고 3시간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맛있네. 와, 야, 이거는 진짜 짜네. 어, 근데 좀 전에 먹은 건 되게 짜다. 약간 살짝 복불복이 있나봐요. 근데 와, 이거 그냥 집 근처 KFC에서 팔면은 맥주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거 사다가 먹을 것 같은데? 이어서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. 바삭하고 안에 약간 쫄깃하네. 엄청 맛있네. 그래. 응. 살 안 찌나 이거는?